서울 노원구의 전지현 사장님 겁니다. 서울 노원구의 전지현 사장님 거. 서울 전기자전거 키트 만들기 당진화제 서울 노원구의 정지현 사장님 거. 모두 검수해드립니다. 29인치 36볼트 500와트 29인치고 기어가 위에 10개가 있어서 카세트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500와트 키트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카세트 이렇게 돼 있고요. 찢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좀 넓네요. 아, 자 보시게 되면 얘가 29인치 맞고 36볼트에 500와트 이렇게 카세트식으로 이렇게 돼 있죠. 10단까지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뭐 11단이니까 딱 맞춰야 되고 9단인가 하여튼 7단까지는 프리휠이고 8단부터는 카세트 이런 식으로 들어간답니다. 근데 이거로 하는 것보다 프리휠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나아요. 왜냐면 이거 맞추려 그러면 좀 빡 상그러울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36볼트 500와트 29인치짜리 프리휠 카세트식 이렇게 해서 맞춰드릴 수는 있는데 1000W가 넘어가면 얘가 안 돼요. 사용이 안 돼요. 아, 되긴 되는데 조금 축이 굵어지기 때문에 일반 자전거하고 좀 안 맞는 결이 또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잘 고려해서 해야 됩니다. 저는 뭐 여러 번 많이 해봤기 때문에 어디 쪽에서 아다리가 나고 어디가 잘 돌아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쓰면 되는 거고 자 일단 전기자전거를 꼽아서 테스트를 해줘야 되겠죠. 우리 형 거 29인치고 29인치 36볼트에 500와트 이쪽으로 돌면 잘 돌아갈 겁니다. 방향이 있습니다. 도는 방향이 그죠? 기어고 왼쪽으로 낮췄을 때 앞쪽으로 도는 게 맞죠. 그래서 얘를 따서 배를 따서 또 테스트를 해줘야 되겠죠. 칼 어디 갔어? 칼 서울입니다. 서울 노원구에 지금 오늘 자전거를 너무 많이 테스트를 해서 좀 빡칩니다. 약간 그러나 테스트를 해서 보내줘야 되겠죠. 일단 파츠하고 브레이크는 놔두기로 했고 속도 조절기만 꺼내서 컨트롤러 꺼내서 테스트 해줍니다. 모다선은 좀 풀어줄게요. 전기자전거 알리익스프레스보다 쌉니다. 우리가 그죠? 해외 직구보다 싸니까 다 하는 거겠죠.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니까 테스트까지 해서 주는 데는 없습니다. 국내 모다선 제대로 꽂고 속도 조절기 선도 꽂고요. 얘 몇 볼트지? 아, 36볼트라 그랬죠. 36볼트라 그랬으니까 전압을 조금 낮추겠습니다. 전압을 조금 낮춰서 42까지 낮춰야 되죠. 36볼트는 41볼트가 맥스 충전치니까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해서 맨 파워를 켜고 테스트를 해서 보내드립니다. 서울에는 도심에 차가 많이 밀리기 때문에 이런 거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세트 쉬고 돌려봅니다. 저 앞에 있는 축대랑 간섭이 돼서 그래요. 아이 잘 돕니다. 손을 놨거든요. 부드럽게 잘 돌죠.
놓았습니다. 잘 돕니다. 자, 속도로 보게 되면 36볼트 500W가 59까지 올라가네. 내가 지름이 넓어서 그런가? 바퀴 지름하고 상관이 좀 있긴 있어요. 공회전에 얘가 넓은 거였나? 아, 29인치네요 바퀴가 긴 거네요. 그렇게 해서 테스트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로운구였습니다. 서울 로운구의 36볼트 500W 29인치 카세트식 당연하지 않습니다.